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22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또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상고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흑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흑암, 흑암. 먼저 말씀을 좀 더 상고한 다음에 흑암입니다. 흑암. 인류 역사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뭐함으로요? 범죄함으로 인류 역사는 흑암이었습니다. 흑암. 아멘. 그때부터 뭐냐, 미움이 왔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살인이 있고, 또 증오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류 역사에 들어온 이 흑암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흑암이, 흑암, 흑암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요, 다 전쟁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는 미움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증오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는 살인입니다. 살인. 지금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해서 처짓거리를 하잖아요. 이게 허감이란 말이에요. 허감.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이 뭐였다? 바로 허감이었단 말이에요.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누가 이렇게 예언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납달리, 스불론, 그 다음에 요단강 저편 해변길만 그랬겠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거죠. 납달리, 스불론, 그 다음에 요단강 저편에 건너편에 모든 이방인들이 다 흑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들어갔냐, 큰 빛 대신 예수가 들어갔어요. 예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가면 창세기 1장에 말씀한 대로 혼돈, 공허,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조선 땅도 역시 흑암이었어요. 흑암.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허감이었다, 허감. 허감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허감입니다, 허감. 그러면 허감인데, 허감도 몇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요. 첫째는 물질의 허감이에요, 물질의 허감. 뭐가요? 무슨 허감? 물질의 허감이에요, 물질. 물질에 주의 빛이 비춰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물질에 빛이 와야 돼요. 이게 경제적인 허감이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가끔가다 저도 봅니다만은, 1970년도 대한민국 상황, 그 다음에 60년도 대한민국 상황, 또 50년대 대한민국 상황을 쭉 보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이 물질의 어둠, 이 물질의 어둠이에요, 물질의 어둠. 그래서 이 물질의, 이 경제의 어둠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선교사들의 기도문에도 다 나와 있어요.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어요. 가난을 숙명처럼 들였어요. 이거는 가난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지 여러분 경제가 가난하면 안 돼요.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뭐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느냐, 이 물질의 어둠을 물리쳐야 돼. 아멘이요. 저거를요, 숙명으로 가지고 살면 안 돼.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는 나라는, 예수가 들어오는 심령은요, 다 경제의 어둠이 다 물러갔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물질로 어둠에 덮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용기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조용기입니다, 조용기. 그 다음에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이 두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이 가난의 어둠으로부터 건져내기. 할렐루야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광복과 6.25로 인하여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경제를 훌륭하게 일궈낸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참 그렇습니다. 박정희가 죽고 나니까요,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국민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래서 박정희는 유일하게 지도자로서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분이 딱 그분이에요. 다른 어떤 대통령은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박정희만 눈물 흘렸던, 박정희 눈물. 대단한 분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빛과 그림자는 있지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쿠데타를 해서, 그건 이제 혁명이라 그러는데, 5.16 혁명을, 군사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근데 혁명은 그렇습니다, 혁명. 그래서 혁명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혁명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정희 대통령은 참 이 나라 대한민국을, 조국 근대화를 이룬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좌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다 그거는 인정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만큼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래서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둠을 물렸어요. 이 경제적인 이 공황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가난은요, 절대요, 이건 저주요, 저주.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요, 계속해서 이걸 강조를 했어요. 가난의 저주.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 부여해지는 거예요. 부자되라고 얘기했어, 부자되라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지도자들에 의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응? 가난은 절대 여러분 숙명 아닙니다. 물리쳐버려야 돼요. 물리쳐버려. 하여튼 우리가 복받아야 돼요. 복받아요. 그러니까 복받으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복신앙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예, 그러나 우리는요.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기복이라고 하는 건 맹목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이거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 첫째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복을 받아야 돼. 아멘. 아멘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이 축복을 받되 원도 한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버려야 돼요. 아멘이요. 우리는 물질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허감으로 덮여 있었던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 뭐가 들어왔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 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요. 그 예수는 빛이요. 아멘이요. 빛이 이민족의 빛이니까요. 이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그냥 어느 민족이든지요. 복음이 들어가는 민족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달라고 안 해도 그냥 돼요. 영혼이 잘 된 같이 예? 범사가 잘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보세요. 다 이런 나라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특별히요.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요. 바울의 복음이요. 바울의 복음. 누구의 복음이요? 바울의 복음이. 예, 바울이 복음을 실었어요. 어깨에다가. 바울이 짊어진 그 복음의 혜택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냐? 유럽이에요. 유럽. 그래서 오늘날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세계 이 부강한 나라잖아요. 부강한 나라. 아, 그 나라들은 아주 잘 살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 빛이 들어간 날은 다 경제적 물질의 허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혼돈, 공허, 허감은 떠나가게 돼 있다고. 누가 오면요? 예수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 가정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할렐루야. 예수가 나라 속에 들어오면요 다 복을 받아요. 받게 돼 있어요. 복 맛받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지금도요 다 매여서 우상에 매이고요. 인도는요 신의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이 땅에 짐승의 종류, 물질의 종류만큼이나 신이 많아. 일본 다 샤머니즘이야. 다 사네. 다 다신론이야. 다신론. 샤머니즘 다신론이라고. 그런데 예수가 온전히 들어가서 그 나라를 예수를 주인 삼은 나라는 다 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다 복받는다고 시편에도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게 해야 돼요. 참빛 되신 예수가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 속에 들어가면요 복음 받게 돼 있어요. 아멘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어떤 허감이냐? 이거는요 마음의 허감이에요. 마음의 허감. 참 마음의 허감입니다. 마음의 허감. 이게 공허거든, 공허. 이게 공허란 말이야, 공허. 텅 비었단 말이야. 자, 예수가 없는 심령은요, 막 웃고 떠들고 막 크게 웃고 그런 것 같지만은요, 이게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의 허감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할렐루야요. 마음의 허감을 이겨야 돼, 마음. 그러니까 결국 마음 속에도요, 누가 들어와야 되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가 우리의 구조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로 적는데 바로 이 육은 우리가 말하는 이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그런데 우리는요 이 육신을 위해서 막 개발광을 뚫어 헬스 다니면서 그냥 춤을 추고 콜라병 만들라고. 그 콜라병 만들어서 뭐 할 건데 그거? 에? 아무리 콜라병 만들어도요 60년 지나면요 뭐가 돼요? 막걸리병 돼. 60년 되면 다 막걸리병 되네. 그걸 가지고 별 발광을 다 들어. 아이고 이게 이걸 그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혼이거든.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마음이라 그래. 마음. 마음.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가 틀어지는 곳이 어디냐? 이게 혼이란 말이야. 혼. 마음이란 말이야. 이게 생각이란 말이야. 생각. 그래서 가론 유다에게도 누가요? 사탄이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다 집어넣고 안착이 되니까 뭐요? 마귀가 예, 가론 요괴 속에 들어가더라 그러잖아요. 들어가더라. 예. 그러나 영은요, 이 영은요, 이건 하나님의 좌소예요.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좌소예요. 하나님만이 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이 혼은요, 이 혼은, 이게 혼은,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 가요. 틀어지는 곳이 이게 혼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는요,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여기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게 원수마귀하고 나오고요. 이게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에 뭐가 와야 되냐? 빛이 비쳐야 돼, 빛이. 할렐루야요? 참, 그렇습니다. 마음의 허감. 요것 때문에요, 사람이 자살해버려, 자살해버려.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영혼이에요, 영혼.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의 허감이에요, 영의 허감.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가장 이게, 예? 참.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요,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냐? 이건 책을 읽어도 안 돼. 이거는요, 수도를 해도 안 돼. 수련을 해도 안 돼. 오직 누구만이 와야 되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돼야 돼, 왕돼. 그러면 이거는요, 허감이 물러가게 돼 있단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이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허감에 갇혀있어, 허감에.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그런요, 이 공산주의, 이 주사파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요. 나사가 하나 빠진 게 아니고 공부를 너무 잘해요. 걔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냐. 하루 저녁에요, 원서를요, 그냥 독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서막이만큼 두꺼운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걔들은요, 하룻밤에요, 독해를 해버려. 그렇게 머리가 좋은 놈들이요. 다 머리 좋은 놈들입니다. 그 놈들. 이해찬이다, 서울대학교요, 송영길이, 뭐, 조국이, 뭐, 이런 애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요. 보통 머리가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요, 이 흑암 속에요, 갇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사람은요, 똑똑하다고 해서 어둠에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멍청하다고 어둠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할렐루야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요, 우리가 어둠을 이기려면 누가 와야 돼? 우리 속에 빛이 의미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빛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가 와야 돼. 예수. 예수. 흑암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요. 오늘 이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요.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얼굴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어. 마음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 이것이 덮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 오직 빛이 와야 돼. 빛. 깨달으시면 아멘. 빛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빛이. 빛이 오면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제 두 형제 곧 베드로와 그 다음에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래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시몬이요. 시몬. 시몬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시몬 베드로. 시몬인데 그의 형제가 안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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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레인데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뭐라 그러느냐? 소명이라 그래. 소명. 소명. 부를 소자예요. 부를 소자. 소명.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 그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는 걸 사명이라 그래. 할렐루야. 사명과 소명이 완전히 달라요. 소명은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아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불러. 불을 쏟자. 그 다음에 이 사명은 뭐냐?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가는 것을 사명이라 그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명인데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 이렇게 이제 사람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딱 부를 때 불러가지고 여 놈을 어디다 쓸까? 여 자식은요 얼굴이 반반하니까 여기다 쓸까? 저기다 쓸까? 아니야 좀 두고 보다가 써야지. 우리는 항상 사람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디다가 쓰는 게 나을까?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사람을 부를 때 딱 부르실 때 뭐냐? 요 사람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어디에다 쓸 것인가를 딱 그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버려요. 보세요. 첫째 베드로는 부름을 받을 때 뭐 하겠다고 뭐 한다고 부름을 받았어요? 뭐 한다고? 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참 시원합니다. 아예 예수는요 사람을 딱 부를 때 너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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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해라. 너는 무슨 무슨 사람이 되라. 이렇게 딱 불러버려요. 참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벌써 사람을 통해서 딱 불러버린단 말이에요. 딱 불러버려요. 뭐 할 것인가를 딱 불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대 큰 부름이 있는데 첫째 베드로는 부름을 받을 때 그물을 치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셨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은 원래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장막을 짓는 사람이에요. 장막.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장막.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텐트. 요 텐트가 맞나? 저 텐트가? 아이씨, 모르겠다. 장막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장막. 옛날에 중동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늘 이동을 해서 살잖아요. 그 이동식 주택이 장막이에요. 지금도 몽골 가면 그 몽골 그 집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지? 게르라 그러나? 게르? 게르라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걸 장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장막. 그래서 장막을 치는 사람인데, 이 바울을 부를 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너는 부르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를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부를 때요. 이미 딱 정해놓고 불러. 그 다음에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은 뭐 하다가 불을 받았느냐?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낚시질 하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너는 뭐 한다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바울은 장막을 만들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거든. 장막 짓는 사람이란 말. 너는 이방인 속에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 부른.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은 뭐 하느냐? 그물을 깁다가. 그물을 깁다가 하는 게 뭐냐면, 그물을 한번 던지면 바위에 찢어지기도 하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그 바닷속에 있는 장애물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잡았는데 그 속으로 빠져나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교회를 보호하는 사도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사도 요한이 목회했을 때, 사역을 했을 때 누가 일어나느냐면 바로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단들이.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잡것들이, 잡놈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잡놈들. 잡것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 예,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헬라의 철학과 바로 이 기독교의 신학이 합쳐져서 짬뽕이 돼서 만들어진 게 이게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중세에 이 수도사 운동들도 그런 영향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육은 악하니까 자꾸 뭐예요? 괴롭혀야 되고, 영은 선하다가. 이런 이제, 근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뭐냐? 이거는 교회를 보호하는 사도예요. 교회를 보호하는 사도. 성도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물로, 그물을 잘 깁어가지고, 그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그물을 짚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를 허물고 또 교인들을 허무는 그 이단들로부터 지켜내는 그물을 촘촘히 꼬매가지고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 그 일을 너는 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름을 받을 때 벌써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다리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하여튼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사람을 부르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데 뭐냐면 하나님이 부렀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소명에 응답하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그 일이 크든지 적든지
우리는 목숨 걸고 감당을 해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세 종류의 3대 부름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속해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낚는 사람, 또 꿰매는 사람, 세우는 사람, 하여튼요 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부류에 다 속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해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야. 아멘. 자, 벌써 어디에다 쓸 것인지 하나님은 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요 또요. 사도 바울 같은 데는 이방인에게, 이방인 속에다가 심령 속에다가 바로 성막을 짓는 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는 뭐냐, 그물을 깁는 자.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키는 그런 일을 너는 감당할 것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는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전도하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아멘요. 전도하는 자가 돼야 돼. 누구든지 다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우리는 보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서로 건면하고 서로 연락하고 실종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멘요. 내가 힘이 다 되는 힘을 다하여 하여튼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나로 인하여 실족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요. 자, 우리는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이 사람도 필요해요. 이 사람도 필요해요. 이 두 사람 같은 사람도 필요해. 가서 막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여 수 없는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또요 교회 오면요 상처 안 받고 이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전화심방하고 기도해주고 이걸 해줘야 돼.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서로서로 기도하고 성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요. 기도해줘 집사님. 그걸 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예, 사도 요한은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여 교회를 막 허물고 성도들이 무너져 내려갈 때 바로 그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이 이단들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부르실 때 바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버려요. 우리는 다 이 세 종류 3대 부르심에 다 속해 있어.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돼. 누구에게나 예수를 그 사람 심령 속에 심어서 심령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또 누구든지 우리는 다 지켜내야 돼. 아멘이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부르심일 때 바로 어디에다 쓸 것인가를 다 하나님께서는 정해놓고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사도 베드로를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가?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냐? 잘 들어봐요. 다 이분들을 보면요, 다 부르실 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 이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상태에서. 다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부르느냐 보면, 이들은 다 ING, 이게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현재 진행형이 있고
뭐가 있어요? 과거 완료형이 있어요. 그죠? 이디란 말이에요. 이디. 절대 하나님은요 과거 완료형 사람은 안 불러요. 내가 말이요 왕년에 말이요 이런 사람인데 말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불러요. 과거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월절 배웠잖아. 하나님 없는 과거는 무효요 무효. 뭘 그걸 가지고 교회까지 갖고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부터 가져온 것은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래서 확 불어버려. 확 불어. 다시 시작이야 다시. 네가 준 건 나 안 먹어도 어? 내가 준 걸로 내가 받을 거야.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의 원료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불러요. 뭐냐? 현재 진행형에 있는 사람을 불러요. 다 보세요. 베드로 뭐하다가 부름받았어요? 금을 던지다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 안 잡혔죠. 주님 만나서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베드로도 현재 진행형 상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도 장막을 깁다가 심지어는요 뭐 했느냐 이 사도 바울은 과거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예수쟁이들을 때려잡아 죽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 하여튼요 악한 놈의 열심이면요 그 꼭대기만 돌리면 선한 일에도 열심이요. 하나님은요 다 현재 진행.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보세요. 사도 요한도요 그물을 깁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요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ING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마음에. 그래서요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 과거 완료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안 불어. 내가 왕년에 그거 필요 없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야. 모든 사람은 다 불러요.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느 시대든지 다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 부르는데 부른데 보면 현재 진행형을 가진 사람은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이 부르심에 응답해요. 그러나 과거 완료형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뭐 그런 일을 해? 아이고 아이고 대국본이 일을 해보니까요 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말이여 왕년에 말이여 아로티시 장교 아로티시 장교인데 어쩌라고 내가 대령이여 대령 대령인데 어쩌라고 떨어진 꽃인데 아이고 별이었던데 그 떨어진 똥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부하려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 황중선 그 장모님 보세요. 별 3개짜리 보세요. 그런 사람이요. 정강 목사님한테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하냐고. 그러니까 부인의 기도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이요. 그러면 요 자기가 과거에 군대에서 그러니까 과거에서 별이 3개고 그 엄청난 고위직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럼 누가 와서 그러겠어요? 누가 와서 닦아려 하겠어요? 일산에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려고 호텔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그 황 장로님 이 장로님 이리 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있는데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아 지금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목사님이 언제 오시나요? 그래서 아 지금 뭐 몇 분까지 지금 서울 지금 방송 끝나고 오신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이나 이제 뵙고 간다고 딱 그래 잘 들어봐요. 딱 그러더라고. 그 두 권사가 이제 호텔에다 체크 다 하고 이제 목사님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오자마자 아 장로님 이리 와 그냥 그래가지고는 얘기하던데 장로님 뭐 내일 무슨 일이 있어 이것도 안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이 스타일이거든. 장로님 내일 무슨 일이 있어 이것도 안 물어봐. 장로님 내가 지금 말이야 그 신의 한수 이봉주 테이프 다 이런 데 가서 지금 어? 내가 지금 이제 패널 마이크 방송하고 왔는데 내일 가서 방송해. 내일 가서 방송하라는 거야. 지금 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 지금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지금 가려고 딱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아이 목사님 내가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오늘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지금 장로님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럼 내가 옆에 있다가 장로님 지금 체크아웃 했는데 야 그 다시 호텔 다시 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또 우리 그 저 김종대 비서인 비룡이한테 시켜가지고 야 빨리 요 장로님 호텔 빨리 다시 해라. 다시 체크인 다시 해준 거야. 보세요. 이게 장군 출신이면요. 보세요. 와서 이제 그래요. 하, 목사님들 힘드시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이렇게 이제 겪어보니까요. 언제 어느 때 불통이 들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군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딱 조직사에서요. 어? 참모들이 탁탁탁 올린 거에 대해서 그거 딱딱 그 일을 하잖아요. 딱 조직사에서는. 근데 여기는요. 이것도 없어. 그냥 대가리도 없고 똥구멍도 없고 그냥 목사님이 명령하면요. 앞뒤가 없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모습을 딱 봤거든. 이야 장관 진짜 장군이다. 응? 예. 그래가지고 또 그저께도 또 만나서 둘이 얘기인데 장로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 또 목사님이 또 방송하자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코 끼었어 이제 코 끼었어 이제 코 끼었어 이제 우리 심정 이해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계획이 없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벌써 이제 자세를 딱 그렇게 하니까 이제 중심에 서 있잖아요. 늘 토크할 때도 황장로님이 황장로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과거활용 내가 장군인데 내가 뭐 저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딱 있으면요 안 써요. 딱 내려놔 버린 거야. 하사 밑에다가 별 세 개를 내리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포병대 하사거든. 하단데 하사가요 별을 갖다 그렇게 막 조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가 별 세 개가 하사 밑에 가서 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 보세요. 어? 이 민족을 쓰시는데 늦게 들어왔는데요. 중심권에 딱 들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현재 진행형의 자세에 있는 사람을 써요. 부르실 때도 현재 진행형.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도 현재 진행형. 깨달으셨어요? 우리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 과거 필요 없어. 과거 완료. 여기서 뭐 여기가 새로요. 여기서 다 성도고 다 집사고 여기서 권사요. 과거 얘기하지 마. 과거 교회를 몇 개 지었다 그 말할 필요 없어. 지금 짓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지금이요 지금. 우리는 항상 나우요 나우. 지금 나우. 이게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늘 새롭게 일할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저 보세요. 과거 30년 전에 뭐 했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짓고 무슨 뭐 당회가 있는 교회 부임하고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 현재 진행형이 현재 진행형. 나는 이 일을 하리라. 참 감사해.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부르면서 이 세 종류 안에 여러분이 다 부름을 받은 거야 지금. 아멘. 문제는 이 세 종류 안에 다 부름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물을 깃는 사람. 성도들을 잘 세워나가는 분.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장막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이게 이 세 종류 안에 이 3대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는 다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부르심을 받을 때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불렀는데 과거 완료에 딱 써. 내가 말이여 옛날에 이런 사람이 내가 쪽팔리게 개척교회 와서 내가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현재 진행형이요. 주여, 주여, 한번 따라해. 주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멘. 아멘.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어? 하나님이 부르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죠.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과거에 아브라함 필요 없어.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 필요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부르면요.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다 현재 진행형이요 그것이. 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야. 네가 과거에 애굽에서 왕자로 훈련받은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아멘. 다시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이 3대 부르심 안에 다 속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시느냐? 현재 진행형으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요.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 안에. 다 보면요. 그물을 던지다가 텐트를 깁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다가 그 다음에 그물을 깁다가 다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현재 진행이라. 이런 사람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과거 완료형으로 에헴 하고요. 누가 알아주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ING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항상 이 자세를 가지자 말이에요. 이 자세.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어요? 현재 진행형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안고 주여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아멘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떠져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삶 위에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늘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내년 총선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바로 그 정점이 이제 8월 15일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몰수의 하나님 아버지 광화문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번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귀한 사역들을 귀한 일들을 위하여 이 수원의 사랑제일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달려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심령들을 구름대와 같이 볼때와 같이 이 교회로 보내시고 세워주시되 하나님께서 속히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속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부름받아서 지금 나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섬겨나가는 귀한 종들, 심령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죄를 감당하다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도록 주여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하나님 아버지 환경도 형편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귀한 심령들 종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